오,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예요? 강아지는 저희 집 강아지. 아닐까? 안녕하세요. 하이틴 TV 커버 모델을 만나다 8월 편 진행을 맡은 이우영입니다. 네, 오늘도 선남선녀 커버 모델들과 함께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커버 모델들 자기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인하대학교 화학과 재학 중인 이건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24살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8월 특집인데 8월 특집인 거 치고 두 분은 옷을 좀 시원하게 입었지만 저는 온갖 햇빛을 다 흡수할 것 같은 옷을 입고 왔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특집이에요. 자, 8월 하면은 우리 사실 8월 하면은 방학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여름방학 하면은 또 여름방학 하면 계획 아니겠습니까? 방학 계획. 그래서 두 분이 먼저 오셔서 짜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9시. 네. 저 7시, 6시 기상하는 거 자신이 좀 없고 해서 네. 9시 기상을 솔직하네요. 네. 네. 그래서 잘 수도 있어요. 네. 그러고 아, 더요? 그래서 뭐 일어나서 1시부터 2시까지 강아지랑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예요? 강아지는 저희 집 강아지. 아닐까? 그렇죠. 저희 집 건 아니니까. 저희 집 것도 아니니까. 아, 강아지 믹스견인데 네. 오, 귀엽겠다. 이름은 뭐예요? 순심이. 되게 왜 저 견종은 이제 외국 애들이 섞였는데 이름은 한없이 토종적이에요. 네. 순심이랑 한 시간 동안 산책하시고 하고 저녁 먹기 전에 두 시간 동안 운동. 운동은 어떤 운동? 타바타로. 그런 거 약간 땀 흘리는 네. 운동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했다 이런 거 느끼고 싶어서. 저는 별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침잠이 많이 없어요? 네, 보통 그냥 약간 잠... 나이가 든 건데. 약간 잠은 좀 죽어서 자자라는 그런 마인드라서 네. 잠을 별로 안 자는 네. 편이고 휴식은 은퇴 뒤에 네. 그러다 가요. 조심해요. 그리고 이제 7시쯤에 일어나서 아침 공복 유산소 꾸준하게 하고 있는 네. 그리고 난 후에 오전에 이제 다음 운동하기 전까지 영어 공부 요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 그 표 이제 보시면 알겠죠? ABC가 써 있는데 알파벳부터 시작하시는 거 아니죠? 원래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죠. 네. 저 근데 제가 지금 건우 씨 스케줄을 들어보면 아까 처음에 화학과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체육학과인지 혹은 영어 영문학과인지 네. 아무튼 이렇게 방학을 맞아서 한번 스케줄표를 얘기해봤는데 우리가 사실 방학 때는 어디로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도 계속 쓰고 다니고 어딜 놀러를 못 가요. 근데 뭐 어디 가고 싶다, 가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여름이 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해수욕장이나 네. 워터파크 이런 네. 데 가고 싶어요. 운동도 했으니까 좀 네, 이걸 사용할 때가 됐는데 네. 그러면 예림 씨도 해수욕장 혹시 가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근데 저는 해수욕장보다는 계곡이나 짠물 싫어하시는 네, 짠물 소금물의 농도는 이쪽에 물어보시면 잘 압니다. 이과라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지 한 번씩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스트레스 같은 거 받을 때면 가만히 있으면 되게 무기력해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 만나면 주로 뭐 해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털어야 네. 털린다. 네. 털고 네. 맞아요. 털고서 뭐 네. 같이 아, 차를. 네, 차가. 저희는 하이피치 채널인데. 아, 네네네. 저희는 차, 차를 마시는. 네, 얼그레이나. 네, 공차. 네, 스무디 같은 거. 네. 버블티. 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푸는 그게 나름 괜찮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준비한 인터뷰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달 커버 모델 인터뷰 때 만나뵙겠습니다. 하이틴 TV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